어제 문수축구 경기장에서 열린 프로축구 경기에 3만 명의 관중이 몰리면서 극심한 혼잡이 빚어졌습니다. 문수체육시설을 모두 개방해도 주차면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인데 홈 경기가 있을 때마다 불법 주차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최지호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울산과 전북의 현대가 라이벌 더비가 열린 문수축구장. 축구팬들이 줄지어 경기장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날 입장한 관중은 2만 9천여 명으로 시즌 기록을 새로 썼는데 경기 시작 2, 3시간 전부터 차들이 몰리면서 문수체육공원 일대는 거대한 주차장을 방불케 합니다. 차를 가지고 온 적도 있긴 있는데 주차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그 뒤로는 차를 가지고 오지 않고 있습니다. 수영장과 야구장 등 주변 체육시설 주차장은 이미 빈자리 없이 가득 찼고 인도 위나 갓길을 따라 주차한 차들은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입니다. 경기 시간이 가까워질수록 대로변 갓길까지 모두 불법 주차 차량이 점령해버렸습니다. 체육공원을 운행하는 시내버스는 자가용 사이에 끼어 거북이 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차가 막혀요. 처음에 버스 가지고 될 줄 알았는데 버스에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택시를 타고 왔어요. 이 같은 교통 혼잡이 빚어지는 건 주차장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테니스장과 궁도장, 스쿼시장 등 문수체육공원 8개 시설을 모두 합쳐도 주차장은 2천여 면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버스 있고 다른 거는 없죠. 지금 현재로는 적극적으로 단속이 어렵습니다. 그래야 뭐 아직 몇 년 더 있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어요. 프로축구나 프로야구, 전국 규모 대회가 수시로 열리는 문수체육공원. 행정기관의 단속에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사이 구름 인파가 몰릴 때마다 주정차 전쟁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지호입니다.